북미 서부 지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껏 교류가 없던 두 지역과 협력의 물꼬를 텄고 12년 만에 협력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교류 협력 분야 성과 이슬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2010년부터 약 2년간의 협력 후 끊어진 관계를 김동연 지사가 다시 이은 겁니다. 앞으로 3년간 경제와 기업 발전, 무역 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함께 12년 만에 산업, 또 스타트업,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또 청년들과 대학의 인적 교류에 대해서 이번에 협약을 맺게 돼서 우리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의 그 더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그동안 국가 단위로 교류를 맺어왔던 캘리포니아가 경기도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물꼬도 텄습니다. 경기도와 전혀 교류가 없던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교류에 나선 겁니다. 먼저 워싱턴주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공통점을 가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워싱턴주 간에 그와 같은 좋은 정책 교류를 하기로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간에 실무 그룹 간에 그 TF를 구성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보다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양지역의 기후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정책 협력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뜻을 함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양측 실무단의 만남이 있을 전망입니다. 애리조나주와도 교류협력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애리조나는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유명하다는 점이 경기도와 비슷합니다. 양지역은 경기 애리조나 라인을 구축하자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실리콘밸리보다도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까지 하는 새로운 부상하는 강점과 산업을 이 실리콘 내젓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배터리, 또 스타트업 등과 관련해서 우리 판교와 또 우리 실리콘 내젓와 많은 협력 관계를 앞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류 협력의 첫 사례로 애리조나 주립대에 반도체 분야 국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의향서에는 반도체 분야 공동개발, 과제 발굴,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후 차세대 융합기술원과 한양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며 도내 반도체 혁신 기업들과도 연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존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컬럼비아 브리티시 주와는 이미 2008년 자매결연 이후 쭉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월 교통 분야 협력은 물론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등 교육 프로그램 협력 교류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5월엔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며 기후 분야를 포함한 제4차 실행 계획도 체결했습니다. BC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으로 올해로 1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양 지역은 교류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을 약속하며 우정을 다졌습니다. 4개 주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을 다진 김동연 지사.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 협력 물꼬를 트고 오랜 기간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실질적인 재개 협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통적인 지방 정부 외교의 복원이라는 성과가 하나가 있고요. 항상 경기도가 주장해왔던 혁신 동맹을 출발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고요. 기후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에 도달한 것은 정책 공공 외교의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